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추천하는 1분의 크리스마스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그냥 잡담을 해보려고 해요. 같이. 크리스마스의 밤이라는 노래고요. 이번 달에 발매된 신곡이에요. 일단 먼저 노래 들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街の明かりがやけに眩しい夜、今年もこの季節か、街に溶け込むことができない僕は、イヤホンの
이거 노래는 들어봐서 좋아서 지금 들은 건데 가사는 몰랐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처음에 1절 들으면서 헤어진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내용인데 이걸 꼭 크리스마스 밤에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밤이니까. 아, 근데 이제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은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기념일처럼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잖아요. 어쨌든 뭐 데이트를 하잖아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이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이 있었을 때 특별한 뭔가 데이트를 했었으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혼자 가던 크리스마스 밤이 되게 슬프겠구나. 아, 그 공감 포인트가 이제 가사를 좀 해석하면서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특별한 밤을 보냈던 크리스마스였으니까 산타한테 받은 선물 같은 거였는데 오늘도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산타가 또 선물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비유를 썼는데 좋은 가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서 듣느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재밌는 가사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어제 이제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마스 히트곡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왜 이렇게 슬픈 크리스마스 송이 많지라고 말을 했었는데 좀 이해되는 포인트가 있네요. 실제로 연인끼리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되게 특별하고 밝고 행복한 분위기인데 헤어지고 나서 혼자가 되면은 그때 그렇게 특별했으니까 더 그게 힘들겠구나.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타라요의 크리스마스 요루라는 곡이었고요. 이 아타라요라는 밴드는 데뷔한 지 별로 되지 않았어요. 한 2년 됐나? 거의 아마 작년부터 활동을 해서 틱톡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던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틱톡에서 이 밴드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나온 곡들을 다 들어봤는데 저는 다 좋아해요, 노래를. 이게 한국에는 한 20년 전에 유행을 했던 여성 보컬이 있는 모던 록 밴드의 형태인데요. 한국은 이후에 이제 밴드 음악이 인기가 없어져서 지금은 간간이 활동하는 자우림 외에는 이런 형태의 모던 록 밴드가 없어졌죠. 그리고 자우림도 뭐 모던 록 밴드라고 하기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 한국에서는 이제 듣기 어려운 그런 여성 보컬이 모던 록을 하는 그런 형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요. 조이락이라든가 장현주, 럼블피쉬 이럴 때. 그래서 그 당시 추억이 나서 저는 좋아하는 밴드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보컬의 가창력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요루시카의 보컬처럼 목소리가 강점인 보컬인데요. 요루시카의 보컬도 가창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 보컬은 요루시카보다도 보컬의 기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들으면은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래도 그 일본의 라이브 콘텐츠인 더 퍼스트 테이크에 나갔었는데 곡이 영상을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더 퍼스트 테이크는 라이브긴 하지만 사실 거의 녹음 수준으로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라이브라고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요루시카의 보컬도 마찬가지였는데 노래는 활동을 계속하고 많이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소리는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요. 노래를 배워서 잘하게 되는 것보다 목소리를 좋게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래 실력이 늘어난다면 굉장히 좋은 보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요루시카처럼. 그리고 저는 보컬의 단점이 많으면 곡의 다른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노래를 못 듣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기술적인 레벨이 높지 않을 뿐이지 요루시카의 보컬처럼 보컬의 단점은 많지 않아서 음원상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보컬이에요.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밴드인데 요 신곡으로 나온 크리스마스 곡도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요런 내용의 슬픈 내용의 크리스마스 곡은 전혀 팔리지가 않는데 일본에서는 팔리는 크리스마스 곡이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시 생각해도 좀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실이 어떻든 그래도 적어도 크리스마스에는 밝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아니어도 그러는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 연령에 따라서 이건 체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한 10년 전까지는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특별한 분위기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일본에 갔다 와서는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그랬어요. 근데 또 최근에 그 한 2, 3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10대들도 굉장히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들을 엄청 즐기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또 케이팝이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얻으면서 그전보다 이런 시즌송, 캐럴송을 막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축제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월드컵 하면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좀 그런 축제 같은 들떠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만났었던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에는 KFC를 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같이 갔었고 그 친구랑 헤어진 이후에도 일본에 있었을 당시에는 매년 저는 KFC를 갔었거든요. 왠지 그래야 크리스마스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런 게 없죠? 특별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올해는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에 그 KFC 가서 음식을 사올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평소에 KFC 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KFC를 가면은 특별한 날이라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평소에 KFC를 많이 가니까 일본에서 그 느낌은 얻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